있는 상태. 그렇죠. 한 명 남았어. 자, 하운드가 일단 켈리 끊어내면서 이번에는 3대 1 스코어가 예. 3대 1에 인력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라운드는 4대 2로 맞춰 가네요. RGS가. 네. 자, 하운드가 숨어 있고요. 연결부. 아, 하운드는 먼저 보고 켈리가 일단 놓쳤어요. 맞아요. 네. 먼저 쐈는데 이러면은 앞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뒤가 찜찜해요. 침착한 선수를 오히려 침착한 패배하고 사람. 말았습니다. 자 이러면 같이 와요. 뒤에서 같이 와요. 양각 잡힐 수 있어요. 제가 모르나요 안쪽? 자 근데 지금 뉴스를 들어갔는데 뉴스를 뒤에? 꽤 오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한 사람도 그 두 명째까지는 안 됐습니다. 네. 서로가 몰랐어요. 이러면 4대3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 루나티카이 3명 남아있는 상태. 충전이 필요. 자, 그럼 최대한 각을 넓히기 위해서 사이트 뒤까지 이동하고 있고요. 이거는 RC가 일단은 수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게 예. A 메인 쪽과 경사를 아예 안 먹고 있는 루나티카이어서 사이트 안쪽에 이렇게 겹쳐 있는 거 좋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셀이 과감하게 앞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퍼도 상당히 앞쪽인데요. 자, 스모그 쪽에 잡아냈어요. 네, 이거는 항상 언급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사로 네. A 경사로와 탑 쪽을 먹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트 바로 발동시켰어요. 네. 자, 또 엑셀에게 잡혔네요. 똑같은 거 당했어요. 예. 아, 원래는 저렇게 급하게 나가진 않는데 루나티카 네. 입장에서 켈리 선수가 예상했던 거는 앞쪽에 전진 나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수풍을 좀 짧게 그냥 바로 썼던 걸로 보이고 있고. 자, 하운드가 뒤쪽에서 미드 쪽 잡아냈지만 여기까지였네요. 둘, 셋 이러면 아직 희망이 있죠, 루나티카이도? 네. 자, 그럼 지진 강타로 한강 밀어내면서 한 명 잡아낸다면 이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루나티카이. 맞습니다. 자, 희약을 일단 헤븐 쪽으로. A 사이트에서 봉쇄를 쓸 거면은 하운드. 야, 뚫어냈습니다. 이런 사이트, 이런 사이트. 이게 여기서는 안 좋은 위치인 게 스크린과 사실 열린 공간들이 많아요. 사이트 안쪽까지 열리고 엘보 기억자 라인까지 열려서 좋은 위치의 봉쇄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 리테이크 속도만 늦추는 건데 이미 사이트 안을 먹지도 않았고 설치도 안 한 상태에서의 봉쇄. 30초 남았습니다. 급했습니다. 네, 약간 아쉬운 봉쇄예요 이거는. 네, 바로 앞에 있어요. 자, 디퍼 일단 구석에 대기 중. 스파이크 설치는 됐습니다. 자, 근데 봉쇄를 하면서 자리는 먹었는데 경사로 라인 안 들어가나요 루나티카이? 자, 석가래 봤죠 이거? 일단 가져놓고요. 제가 들어온 거 봤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이야, 충격 화살. 충격 화살로 악셀이 잘렸습니다. 이러면 5대 3. RSG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 더. 타이밍 여기까지네요.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자, 하나씩 잡히면서 5대 5로 스파이크는 설치됐고요. 이러면서 루나티카이 소바 선수가 정찰용 드론으로 미드 확인하면서 뒷라인 체크했고요. 네. 자, 이런 비메인하고 백사이트 먹고 있으면서 트레디킬 내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겠죠, 루나티카이. 그렇죠. 자, RSG는 동시에 진입할 속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CT에서 그렇죠. 이게 따로 들어가면은 CT도 따로 먹어야 되거든요. 같이 네. 와줘야 돼요. 그렇죠.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좋겠으면 일단 잡아야 되는데 성공을 했고 침착맨. 아, 여기까지 1대1. 야, 히아가 3명 잡아내면서 결국에 6대5로 역전을 해냅니다. 위쪽 점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디카가 내려오자마자 당했습니다. IDG가 대기 중. 아, 이거 근데 할배가 어그로 너무 잘 끌었는데요? 와, 할배! 2대! 와, 미쳤는데요, 할배! 이야! 어, 닉네임인 할배 가는 속도는? 청소년입니다. 반응 속도는 10대. 할배가 견제, 어그로, 그리고 두 명째 끊어내면서 루나티카이가 너무나 유리하게 네.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클랩배터 수정기 때 거의 알람봉 귀 옆에서 터져요, 저거. 네. 여기다. 자, 피해버스 대기 중. 네. 맞았죠, 피해버스. 자, 오자마자 IDG가 30초 남았습니다. 척 치면 죽어요, 피해버스. 네. 야. 하나 끊고 두 명째 스파이크 다운. 자, 네 명까지는 안 됐지만 이미 빼고 왔어요. 본인이 할 일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범드랍이라서 이거 스파이크 때문에. 맞아요. 신호 기다려. 너무나 까다로운 위치에 스파이크가 다운이 됐었고. 야, 그냥 안정감 있게 맞아요. 가나요? 어, 근데 하나 끊어냈고요. 들어왔습니다. 켈리, 시간이 켈리, 아허 3대 3. 참 설치됐고요. 충분히 두개 뺏겼습니다. 죽었나요? 됐어요. 네. 이름 몰라요? 자, 측면에 까다롭습니다만 2대2까지 맞춰져 있는 상태. 위치 파악해요. 침착해요. 네. 하나 알아요. 기둥 침착인. 그리고 백사인 건 알아요. 네. 아직 시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자, 디퍼의 위치는 이미 알고 있고요. 원탭?
뒤로 가면 오 이러면은 둘이 자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악세열이 빠르게 네. A 사이트 쪽 진입을 했습니다만 끊어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요. 어, 8배 먹고 싶을 거예요 총. 네. 하지만 부담스럽죠 지금. 깊어요. 그렇죠. 이놈들이 어디까지 들어온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침착한 사람도 잘려요. 8배 이거 살아서 스크린까지만 나갈 수 있다면은 봉쇄 네. 있거든요. 근데 아 여기까지 내 카운트가 끝냅니다. 자 이러면 반대로 RSG 스파이크가 기세 탔습니다 지금. 맞 안 좋습니다. 아 근데 IDG가 당했고요. 8배든 8배 잡았어요. 빼야 돼요. 그럼 빼야 돼요. 수 있을지. 도망가야 돼요. 8배 자 총 들고 8배 두 명째 이걸 야 쿼드라까지 만들어 지가 스킬 구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네 총기를 샀다 팔았다 스킬을 팔았다 샀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 보니까. 총기가 중갑에 총기가 나오려면 스킬을 못 사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더블 베이팅? 더블 베이팅이에요? 자 먼저 봤죠? 갇혔죠 이런 피해망상? 피해망상? 네. 갇혔습니다. 자 지금 들어갑니다 아마. 그래서 알레가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 스킬이 부족하고 세이지도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되거든요? 그쵸. 감옥장도. 자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가 끊겼습니다. 게다가 세이지가 잘렸기 때문에 역시나 부활이 안 되고 인원의 숫자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B쪽에 좀 힘이 실렸다는 거 알기 때문에 루나티카이 지금 미드 전진 나왔거든요.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퍼의 카메라를 갑자기 넣어서 이걸 체크한다면 그리고 야! 오. 이거 눈치를 챘나요? 나온 거를? 다시 한번 B맨을 돌려주고 있어요. A는 그냥 배제. 이러면 4대4 인원 숫자 맞췄습니다. 자 빈틈을 치고 들어가려면 B사이트 쪽인데요. 네 미드 쪽에서 일단 어그로 끌어주고 있고 지금 다 쓰고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봉쇄가 30초 남았습니다. 이거 시트를 못 먹잖아요 RSG. 어? 하운드 없습니다. 스파이크 다운. 어? 시티 가야 돼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시티 못 먹으면 킬조이 네. 봉쇄 써요. 그렇죠. 예. 그럼 나가야 됩니다. 자 설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자 시간이 꽤 지체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할배가 두 명째 설치하고 그리고 설치만 미친 봤습니다. 자 설치하나요 이거? 1대1 시간이 없어. 시간이 어 설치가 되나요? 1500원 안 되겠는데요? 빠르게 잡던져. 아하 이렇게 마무리. 아 이것 빠져도 킬까지 만들진 못했습니다. 네 시간이 날 폭풍 대기죠. 자 들어갑니다. 네. 어 뒤에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 뒤를 못 봤어요. 와 이거를 숨어 있네요. 자 그래도 총기는 어느 정도 획득을 했거든요. 신경절도까지 들어갑니다. 위치 파악 됐고요. 네. 어 이거 사운드 들었어요. 나오면. 자 역으로 뛰는 사운드 들렸거든요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비갑니다. 한번 더 못 나요. 야. 자 그럼 미드에 있는 총기 먹고 들어갈 때 킬조의 봉쇄를 예상해서 시티 쪽으로 한 명 가야 됩니다. RSG. 이거 괜한 인원 손실이거든요? 내 동료를 죽이게 주진 않겠어! 자 서로 봤죠 이러면? 사냥꾼의 분노까지 있기 때문에 네! 30초 남았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다! 빠졌어요! 이거는 왜 가만히 있었던 거죠?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네! 설치하다 죽었는데요? 이거 한 번에 들어가는 추격 화살? 예? 한 번에 들어가요 추격 화살? 자 그래도 악셀의 칼날 폭풍으로 IDG를 끊어냈습니다. 자 이러면 봉쇄가 끝나는 타이밍에 만약 해체를 눌러서 한다면 네 여기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았지? 자 쓰고 시간 벌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어, 반해체... 아 근데? 반해체했어요 이미! 해체가! 그렇지! 무적의 도리도리 와 이걸 해버리네요. 12대8 이런 매치 포인트. 그렇죠 사실 이거 네 킬조이 나노섬과 포탑에 많이 당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A를 계속 배제를 하고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래도 한 번쯤은 뚫어내긴 해야 돼요. 언제까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A쪽에 다수의 인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앞쪽에 과감하게 왔지만 잡혔습니다. 악셀 피지컬 뭔가요 이거. 성악부발 피하고 네. 바로잡고 어 이러면 봤죠? 일단 아이디도 뚫어내기 뚫어냈습니다만 네. 피해가 꽤 큽니다. 피해가 커요. 속도를 많이 억제를 시켰어요. 자 집착한 사람도 잘려있는 상태에 3대3
하지만 드론은 위치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원 손실이 너무 많고 네. 상대방 이미 뒤 잡았어요. 백업이 다 오고 지금 네. 뒤까지 잡았습니다. 이거 놓쳤죠? 지하 확보 중. 체력도 많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 방에 잡혔습니다. 경사로까지 시켰죠. 이러면은 시간 문제예요. 장벽 친 거 지금 당장은 아득한데 네. 저곳이 내 무덤이 되고 로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브리치의 체력도 없다 보니까 힐 쿨타임 지금 얼마나 돌았죠?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거든요. 그대로 네. 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타이밍에 페이지가 잡혔습니다. 스파이크 다운! 하나 남아있는 RSG 결국 마무리 할배가 끝내면서 루나틱 하이가